자, 이번에는 고객 세분화를 위한 이제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한 교차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교차 지표라는 게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기준을 뭐 고객으로 봤을 때 하나의 지표인 매출, 판매 금액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기준이 뭐 이익 같은 걸 이제 비교해서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1차원 축은 안 되겠죠. 그래서 고객 이름을 이렇게 놓고 이익 같은 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별 뭐 행렬을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고객별 이익의 금액들을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안에서 이제 분류를 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분류를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의 고객은 어느 그룹에 속하는 그룹이고 또뭐 이만큼의 고객은 다른 그룹 또 나머지 이만큼의 그룹은 또 다른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다르게 이제 표시를 할수 있을 겁니다. 뭐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제가 한번 잘라 볼게요. 임의대로 잘라서 여기 있는 아이들만 그룹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임의대로 제가 요만 아이고 화면을 제가 또 임의대로 이만큼 선택을 해서 또 그룹 분류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다른 그룹이 돼야 되는데 같은 그룹이 돼 버렸네. 자, 그래서 임의대로 그룹을 여러 개를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만큼 그룹하고 그룹을 하죠. 그래서 임의대로 이름 바꾸죠. 그룹 A. 이대로 쓸건 아니에요. 그냥 화면상에 어떻게 보여주는지만 보여주려고 C 뭐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눠서 적용시켜 봅시다. 그러면 고객 이름별 그룹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겠죠. 근데 그림이 제가 아까 임의대로 선택을 했더니 색깔이 이상하게 됐네. 여기 기타 색깔이 여기에 들어갔네요. B, A. 아, 이만큼이 따로 됐네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임의대로 기준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는 많이 안 쓰겠죠.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뭐 이렇게 기준선을 통해서 볼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 같은 경우에 추세선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선을 하나 넣는데 테이블 전체에 해당되는 값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뭐 평균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 평균 이익이 되는 점수, 요거 잘안 보이니까 색깔을 좀 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좀 진하게. 아니면 뭐 판매 금액 또 평균 판매 금액을 지나는 선을 하나 이렇게 넣어보죠. 그럼 평균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제 고객을 분류하면 그림처럼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요 축값이 스케일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요런 편집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보기 위해서 값을 이제 로그의 값을 이렇게 취한다든지 하면 이제 좀더 쉽겠죠. 아니면 X의 축도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축의 값을 로그 값으로 하면 변이 값이 좀 크게 나가는 것 다르게 좀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로고 값을 취해서 고객들을 분류를 한다든지 하면 좀더 기준이 확실히 되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그룹들을 선택을 해서 난 하겠다라고 하면 그룹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걸 쓴다면 이름을 뭘로 한번 해볼까요?
평균으로 한다면 고객 평균 그냥 임의대로 이름을 정 아이고 임의대로 이름을 정해 볼게요. 고객 구분 그래서 조건을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평균보다 크면 전체 매출액의 평균보다 크면 작으면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조건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if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서 보도록 하죠. 기존에 사용했던 if 함수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해서 써 볼까요? 조건이 들어갈 때 우리가 사분면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분면이니까 여기가 판매 금액이겠죠? 판매 그다음에 여기가 이익. 그래서 요 평균인 값보다 그래서 판매 금액이 평균 판매 금액이 평균 판매 금액보다 크고 평균 이익보다 크면 여기가 A. 그쵸? 그 다음에 평균보단 작지만 이익이 크면 B. 요렇게. 그 다음에 이익보다 크고 평균보다 크고 평균 이익보다 작으면 여기가 C. 그 다음에 그 나머지 4개니까 나머지는 D. 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조건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두 개, 두 가지 조건. 알겠습니다. 올해 서중형. 이거 시리가 갑자기 대답을 하네요. 조용해. 자, 그래서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 if 조건 하나에 이제 조건이 하나였잖아요. 한 개의 조건이었는데 조건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니까 조건 후식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두 개, 두 개,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가니까 요 중간에 엔드 조건을 이렇게 넣어서 두 가지 조건을 넣어서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응용을 해서.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요.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쓰면 고객 이름이 되겠죠. 고객 이름별로 합계를 했을 때, 그렇죠. 합계를 했을 때 그게 얼마보다 크면 자, 여기 이제 평균이겠죠. 평균. 잠시만요. 여기 판매 금액이 평균이 얼마일까? 여기 쭉 선을 찍어 보니까 331 이네요. 그래서 평균이 331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일단 A 등급에 들어가죠. 아이고 이거 괜히 없겠구나. 이렇게 여기다가 어디다 쓰지? 여기다가 다시 그리죠. 여기 A, B, C, D 이렇게. 그래서 여기 판매 여기가 이 여기 평균 이렇게 해서 요것도 적어 놔야겠다. 그래서 평균은 486 얘는 아까 봤던 요거는 486이고요 요 평균은 3312 요걸로 대로 놓고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이 하나 더 붙죠. 그럼 여기다가 조건을 더 쓴다고 해서 AND, AND 조건을 하나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똑같은 조건이 더 들어가는 거죠. 잘 보여야 되니까 좀 길게 해야겠다. AND. 두 번째 조건은 고객 이름별로 이익 금액을
합계를 했을 때요 이익의 평균이 되는 486보다 486보다 크면 A. 자, 그래서 A 지점에 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if else 아니면 다시 계산하세요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그대로 복사해서 조건 함수 그대로 한번 더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평균이 이거보다 이번에는 반대겠죠. 작으면 이거보다 작고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조건을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C에 해당되는 여기 이제 C에 해당되는 이거보다 크고 이거는 반대로 돼야겠죠. 이렇게 맞나? 그렇죠. 요 평균보다 작으면 평균보다 작으면 C가 될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다 D로 처리할 거니까 조건 하나도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값을 가졌어요. 요거 이름은 평균 고객 구분 해서 요 값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A, B, C구나. 자, 복사할게요. 그래서 요 복사해서 쓰면 될 겁니다.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어떤 고객 평균 가서 가시면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하고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객을 색깔로 구분을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기준값에 의해서 고객을 구분 지을 수 있죠. 뭐 여기 화면에 좀 삐져나오는 건이 원의 중심이 좀 커서 그래요. 그래서 딱 나누시면 잘 맞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나올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더, 이때 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거 사용할 때, 여기 이제 이 값을 우리는 이제 실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넣었잖아요. 이값 말고, 이거 이 값들을 이제 실제 이제 함수들을 써서 계산해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평균들을 써가지고요. 에브리지를 써셔도 되고, 써도 되는데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는 거죠. 자세한 건. 자, 그런 부분들은 추가에 링크해 놓은 유튜브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더 디테일한 작업들을 할수 있을 거예요. 저 말고도 태블로를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을 하니까 많은 유튜버들이나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많은 팁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에다가 태블로라고 입력을 하시면 지금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분석들을 태블로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을 이제 분류하는 요 하나의 이제 방식으로 이제 이걸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말고 이제 다르게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류 말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얘네들을 좀 분류를 하고 싶은데 그게 뭐가 있을까? 뭐 우리 분석할 때 다른 것도 배웠었는데 자, 그것 중에 하나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 화면에 있는 뒤에 있는 분석 기능 중에 아래쪽에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볼 텐데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요 데이터를 한번 바꿔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합계 금액 이익이죠. 다시 판매 금액 그다음에 이익 금액을 계산을 했는데 이 금액을 고객별로 분류를 했을 때 그럼 요 사람들이 고객의 전체 합계 금액 이익 금액이죠. 이 사람들을 좀 분류를 해봐라고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드래그해서 클러스터를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자, 요 자세한 얘기는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끊고 다른 예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에는 태블로를 통해서 이제 클러스터링, 즉 군집화라고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군집화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뭐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특정 집단에 있는 내용들을 분류하는 기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끼리 묶어서 하나의 군집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K-means 클러스터링 같은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쓰는 거죠. 임의의 개수를 군집 개수를 정해서 그 군집 개수에 가장 적합한 그룹핑을 해주는 기능이 K-means 클러스터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그 실제 그 가까운 것끼리의 거리를 계산할 때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을 해서 실제 축의 값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가장 짧은 거리의 값들을 계산을 하는 방식이죠. 태블로를 이용할 때는 이런 것을 전체 다쓸건 아니고요. 태블로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클러스터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K-means 클러스터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기회가 되시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도록 하시고요. 이번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 붐꽃이라고 하나요?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분류해 놓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돼 있는데 이제 국내 또 블로그에 또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 내용이 있어서 보도록 하죠. 실제 아이리스라고 하는 분고 데이터, 아까 앞에서 봤던 UCI 머신러닝 레포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150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와서 볼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6개의 필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 일련 번호, 그 다음에 꽃받침의 길이, 그 다음에 꽃받침의 너비, 길이와 너비, 그 다음에 페탈 꽃잎의 길이, 그 다음에 꽃잎의 너비에 따라서 잎의 길이와 너비에 따라서 종류를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한번 해보 군집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고요. 중요한 건 이제 태블로를 이용을 해서 그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아일리스 군집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해서 태블로로 하면 자 그럼 태블로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다운받은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텍스트 파일이고요, CSV 파일로 다운로드를 해서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꽃잎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꽃잎의 너비와 길이, 그다음에 여기는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일련 번호는 생략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 분석을 위한 화면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태블로에서는 그 분석 기능이 요 뒤에 있는 이 분석이라고 하는 화면 안에 보시면 데이터 말고 이 분석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보시면 요 클러스터라고 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요 기능은 이제 활성화시키려면 이제 실제 데이터가 있어야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꽃잎의 길이와 너비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왔더니 이상하게 이 점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태블로 데이터에서 이 측정 값으로 되어 있는 숫자 데이터가 지금 현재 지금 합계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단순으로 연산으로 처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분류할 수 있는 점들이 있으면 분류를 하겠지만 없으면 이 값들을 불연속 값으로 계산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걸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잠시만요. 불연속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차월의 값을 이렇게 살펴서 점을 뿌려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볼수 있는데 단 이렇게 이제 차원의 값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여기 있는 값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시 클러스터 값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데이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되 이 값을 내가 더해서 값을 할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값을 하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 분석 화면에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요 분석이라는 곳이 있어요. 분석을 클릭해 보시면 나는 지금 측정 값을 집계를 자동으로 하겠다. 어그먼트 이게 집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측정 값을. 근데 이 부분을 비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활성화를 해주시면 여기 있는 측정 값들을 내가 임의대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집계 없이 있는 그대로의 값을 표시를 하겠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시면 이제 실제 이제 숫자들이 이제 뿌려져 있는 것처럼 데이터 값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러스터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요 값을 여기다가 드래그 하시면 이제 클러스터 된 그룹화 된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로 여기 있는 기준을 나눠봤더니 크게 세 가지 값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걸 분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태블로에서 하는 클러스터 내용이에요. 물론 여기 있는 내용으로 봐서 이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크게 세 개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할수 있고요. 역시 이제 클러스터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나눴니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클러스터 되어 있는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요 나눈 기준의 값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설정을 했는지 정규화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했고 클러스터 수는 3개이고 점의 수, 샘플의 개수는 150개이고 제곱값, 그다음에 각각의 기준들을 봤을 때 클러스터 A는 너비와 길이가 1.4, 0.2 그리고 4.1, 4.2, 그다음에 1.3, 5.5, 2이면 각각 3개의 구분값으로 구분할 수 있어라고 구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비율 표시로 이제 바꿔서 이제 볼 수도 있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뒤쪽에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시면 실제 분류를 했을 때뭐 p값이라든지 오류 값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게 진짜야라고 하는 궁금증이 드시잖아요. 그럼 진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새로운 워크시트를 하나 여셔가지고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데이터를 집계되지 않도록 화면에 이제 뿌려주시고요. 이걸 이제 실제 데이터 종류별로 한번 이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름으로 색깔을 구분을 해보니까 또 채워진 맵을 한번 더 그려볼게요. 색깔을 구분을 해보니까 이렇게 각각 데이터들이 구분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아마 겹쳐지는 게좀 있어서 제가 모양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크기만 좀 크게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실제로 얼마나 잘 구분이 됐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시보드 화면으로 넘어가서 대시보드 화면으로 넘어가서 크기를 자동으로 하고 첫 번째 우리가 클러스터 한 내용과 두 번째 실제 데이터 간의 차이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임의대로 아무런 규약도 주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요 아이리스 분꽃의 종류를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동으로 맞췄네요. 자, 그래서 K-mean 알고리즘을 이용한 클러스터 분석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른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서 겹쳐지는 부분들이 여기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면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교를 하기 전에 여기 있는 클러스터 된 내용을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현재 지금 요 상태에서 클러스터 된 내용은 그냥 요 보여지는 화면에만 적용이 되는 것뿐이지 그 그룹핑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요 기준에서 맞춰서 클러스터 된 내용들을 이제 저장을 해서 태블로에 있는 그룹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요 기준에 맞는 애들을 그룹핑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클러스터 된 내용을 필드 항목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름이 너무 길면 이 이름을 좀 줄이시면 돼요. 이름을 저는 분류라고 할게요. 분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분석한 화면을 이렇게 지워버리고 없더라도 분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져오시면 똑같이 아까 그룹핑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룹 편집에 들어가시면 앞번에 나왔던 아이리스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그룹핑을 해놓은 기능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볼수 있는데 이름이 여기 클러스터 1, 2, 3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조금 그러니까 요걸 이름을 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름은 앞에서 봤던 요 이름대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클러스터 만든 요 이름대로 그대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복사를 좀 해서 이름값을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 1이 맨 아래쪽에 있는 거겠죠. 이름 변경을 해서 이름값을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이름을 바꿔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요거 이름을 앞에 우리 데이터랑 가져온 필드에 있던 항목의 이름이랑 같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를 하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적용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이름도 한번 바꿔보죠. 클러스터 분류. 그다음에 아이고 또뭘 잘못 이름 바꾸기 원 이름 분류.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뭘할 거냐면 실제 요 데이터들이 있을 때, 요 데이터들이 있을 때, 요 분류된 것 중에
분류된 것 중에 분류된 것도 있고 분류가 잘못된 것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쯤에 보시면 뭔가 좀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즉 여기 이름이 잘 보이니까 이걸로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네. 여기는 이름이 같으면 분류를 했는데 이두 개의 데이터를 분류를 했는데 이두 개의 이름이 같으면 참인 거고 이두 개의 이름이 다르게 돼 있으면 분류를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분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여기다가 두 데이터를 비교하는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넣을 거냐면 비교라고 할까요? 비교. 이름을 좀 길게 넣으셔도 돼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이름이랑 내가 분류로 해서 넣은 이름이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를 할 텐데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면 논리식을 쓸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같은지 안 같은지 그래서 같냐 안 같냐를 쓰는 거죠. 여기서는 는 이렇게 쓰시면 두 데이터가 같은 겁니까?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는 해서 분류 데이터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논리 함수가 돼 가지고요. 여기 앞에 보면 TF 그렇죠. True False 함수를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F를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 저기 색깔을 분류를 해 볼게요. 근데 데이터가 모두 거짓으로 나온다. 그죠? 뭐가 문제지? 라고 제가 아까 잠깐 봤더니 여기 분류 기준에 확대 이름값이 아까 보면 이름값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원래 여기 원래 있던 이름이고요. 여기 이제 분류해서 이름인데, 이두 개를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앞에는 대문자고 이건 소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다르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요거 이름을 다시 수정을 할게요. 대문자 있, 아이고 대문자 있. 이것도 대문자, 얘도 대문자 그래서 값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을 했더니 실제 참 거짓이 다르게 표현되는 걸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른 걸 찾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확대가 되나? 요건 확대가 안될 텐데. 아무튼 요 부분이 다르게 지금 데이터 측정이 됐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랑 비교를 해 보면 특정 부분에서의 분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요거 이제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될까? 실제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나올까? 카운트를 한번 세어보죠. 그래서 카운트 값에 이렇게 보면 전체 요거보다는 그냥 텍스트가 낫겠다. 그쵸? 이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전체 데이터 중에 전체 150건 중에 6건이 오류가 발생을 했네요. 에이, 아쉬워. 제가 좀 더, 그래서 분류 기준으로 보면 전체 데이터 중에 이만큼이 거짓으로
분류를 한 것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뭐 에라율인지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 계산을 해서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를 하는 것이 간단하게 드래그만을 가지고 그 값들을 변형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개를 구성을 했는데, 자, 이거 좀더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클러스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만약에 클러스터를 하는데, 클러스터 분석을 하는데, 자동으로 나는 세 개의 분류를 하겠습니다. 세 개의 값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요값 말고 임의대로 이걸 굳이 나는 그룹핑을 다섯 개로 해야겠다, 아니면 뭐 여섯 개로 해야겠다, 두 개로 해야겠다라고 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는 설명 봤었죠. 밑에 있는 편집에다가 가서 그 값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집계가 돼서 가장 최적의 값을 찾았지만, 내가 꼭 굳이 두 개로 편집을 해야겠다든지, 아니면 나는 꼭 다섯 개나 네 개로 클러스터링을 해야겠다든지 하면 최적화되어 있는 K-min에서의 그 K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값에 맞는 룰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값들의 모델의 데이터 값들도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R이나 파이썬이나 이게 뭐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이또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이 존재를 하지만, 뭐 저기 태블로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최적화되어 있는 클러스터 기법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분류까지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 개 활용을 하면 더 추가적인 분석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태블로를 이용한 클러스터 내용을 클러스터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데이터에 집중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했던 우리 세일즈에서 계산을 했던 요 부분에 클러스터 한요 부분들은 결국 세 가지의 군집으로 묶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얘가 가장 적절하게 분류를 해줬지만, 요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실제 분류한 요 데이터들의 속성들을, 이걸 잘 써먹으려면 이 군집화되어 있는 얘 군집들의 이즉 여기서는 이제 고객들이겠죠. 이 고객들의 특징과 특어 그거에 맞는 네이밍을 해줌으로써 그 군집의 적절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만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클러스터 했으니까 요걸 이제 클러스터한 내용을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름을 고객 클러스터 그대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클러스터 된 내용들의 이제 고객들을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노란색이네요. 클러스터 2네요. 얘네들의 특징들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의 특징은 이겁니다. 판매 금액이 다른 애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그룹이다,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의 특징들은 뭘까? 이 데이터들의 특징들은 뭘까? 이런 데이터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건 매출 금액이 높은 금액이 있죠. 그럼 내 매출 금액이 높은 고객을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요? 편집에 가서 2번이겠네요. 2번 매출 그룹이 높은. 그래서 요 이름을
손이 큰 고객이라고 할게요. 손큰 고객. 많이 당하니까 매출이 높다는 건 많이 당한다는 얘기나 손큰 고객군이라고 제가 이 이름을 임의대로 하나 적습니다. 그다음에 3번이 빨간색이네요. 그쵸? 3번이 빨간색. 그러면 3번 고객들은 특징이 뭘까? 고객들 중에서도 이익이 많이 나는 고객들. 여기 있는 빨간색은 마이너스 이익이 없어요. 거의 이게 마이너스인가? 모르겠네. 거의 마이너스 고객이 없죠. 3번 고객은. 그럼 3번 고객은 매출은 그렇지만 이익이 잘 나는 고객이에요. 그래서 3번 고객한테 우리는 이 고객한테 손해 보지 않는 고객이니까 실속 고객이라고 저 이름을 한번 적어봐야겠습니다. 많이는 팔지 못하지만 팔면 이익으로 많이 남는 고객들군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객은 뭘까요? 매출은 그렇게 앞에 또 노조한데 모여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마이너스 이익을 내는 부분도 있네요. 그러면 이 고객은 뭘로 할까? 이름은 데이터의 속성을 따라서 이제 더하기는 하는데 네이밍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이 데이터의 의미와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의미를 잘 포함할 수 있는. 이게 네이밍을 하는 건뭐 실제 이제 마케터들이 이제 이런 고객들을 정말 통찰력 있게 이 이름을 만들겠죠. 아, 뭘로 할까요? 저는 사실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익이 빠지니까 그냥 일반 고객이라고 할게요. 생각이 안 난다. 자, 일반 고객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확인. 그러면 적용이 됐습니다. 이름이 안 바뀌었네요. 아, 여기 클러스터가 여기 적용이 돼 있는데 이건 없애지고 다시 클러스터를 해주면 그룹핑을 해주면 이렇게 아 고객 그룹이 아니죠. 클러스터 된 고객 그룹인 거죠. 요 내용으로 색깔도 바뀌었네. 색깔은 아마 이거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촌스럽죠. 다양한 색깔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큰 손목이 잘 보여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 구분을 클러스터로 이제 한 거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데이터들을 응용을 하면 또볼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 이제 고객들을 매출로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고객 매출로 봤을 때 고객을 구분한 고객 등급별로 봤을 때 어디 갔지? 이건 비율이고 고객 구분 등급. 아, 여기 아니구나. 어디 갔지? 아, ABCD 등급. 고객군별로 봤을 때 고객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을 구분을 했었잖아요. 클러스터로. A, B 실속 고객들을 구분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고객들이 몇 명이 있는지를 한번 세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명단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요걸, 여기다 넣을 걸 그랬네. 각각 고객들이 있고 이걸 텍스트로 아니 숫자로 계산을 해야겠죠. 카운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걸 보면 우리가 이제 구분한 고객들로 보게 되면 큰손 고객은 AB 등급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속 고객과 일반 고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속 고객 에 보시면
B 등급에 있는 고객도 있고 C, D 등급에 있는 고객들도 혼용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일반 고객에는 D 등급 역시 적게 매출이 적은 고객들이 많고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기준에서 나눈 등급 분류표에 각각 고객들이 구성되어 있긴 한데 우리가 놓치는 고객, 즉 여기 이익이 많이 나는 실속 고객을 좀더 B등급으로 더 올려서 더 많이 가지고 올수 있다면 어떨까? 아니면 여기 있는 일반 고객을 좀더 실속 고객으로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할까? 뭐 이왕이면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매출이 높은 B, C등급에 있는 요 46명, 뭐 5명에 있는 요 50명을 타겟으로 실속 고객으로 전환을 위한 프로모션을 하면 좀더 좀더 타겟팅이 잘 전략을 더잘쓸수 있겠죠. 여기 이제 전체 있는 인원보다는 요 50명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했을 때좀더 실속 고객으로 많이 갈수 있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예,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각자의 고객 세분화에서 얻은 기준 값들은 각자의 의미가 있는 값들이겠죠. 그 값들의 기준에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서 앞에서 얘기한 뭐 CRM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이런 데이터를 통한 기술적인 부분을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기준에 의해서 기술적인 내용으로 하나의 척도, 그 다음에 비율, 그 다음에 비즈니스 룰, 모델, 그 다음에 마지막 클러스터를 통한 고객 분류, 세분화 기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근데 실제 이제 저는 이제 할때 시간상 여기 있는 변수들을 하나씩만 넣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는 다양한 형태의 변수들을 많이 집어넣으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좀더 다양한 관점, 다양한 관점으로 축을 합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데이터들이 많이 섞여서 볼수 있도록 이중축이라고 해서 다의 모양들을 이렇게 모아봤어요. 자, 그래서 이 변수들을 단순히 그냥 두 크로스 테이블이 제일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그 차원들을 확장을 해서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수들의 다양한 모양으로 군집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임의대로 그냥 데이터를 쭉 넣어봤어요. 두 개의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 둘, 여섯 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객을 분류를 해봤더니 두 가지의 형태로 구성이 분류가 됐네요. 네, 뭐 제가 의미 없이 했기 때문에 이 분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찾아봐야겠죠. 혹시 놓칠까 봐 말씀드리는데 클러스터 했다고 해서 얘가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단순히 기술적으로 그냥 이걸 가장 적절하게 분류하는 거지, 가장 적절하게라고 하는 게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지, 이게 꼭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유의미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항상 잘 판단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